자, 이번에는 화려한 아바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일즈 이벌 하면서 꼭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화려한 아바타 같은 경우. 어떤 아이템이 있냐면, 총 다섯 부위가 있습니다. 투구, 그다음에 머리, 몸, 다리, 기타, 이렇게 총 다섯 부위를 맞추셔야 돼요. 맞추셔야 되는데, 화려한 아바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게임하셨던 분들은 구월템은 아실 거예요. 그냥 그 확장 아이템. 근데 최근에 화려한 아바타로 캐시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제 구월템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확장 아이템 앞에 클로버 모양이 붙어 있는 아이템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눌러보면 세트 옵션이 있어요. 세트 옵션이 있는데 올 스탯 10, 이동 속도 10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장비를 강화할 수가 있어요. 기간제로. 뭐, 이속을 강화한다든지, 데미지, 뭐, 찌르기나 배기, 마공, 물방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아바타가 매주는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나오는 아이템이 바뀌게 돼요. 캐시샵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화려한 아바타 상자라고 해서, 한 개에 1600원, 10개에 15,000원, 20개에 30,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개에 43,000원 묶음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테일즈 이버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달 기준이네요. 한 달에서 2주? 뭐 살짝 뭐 랜덤이긴 한데 8월에는 2주. 자, 여기 들어가시면 2번 화려한 아바타 10월 4일 목요일 점검 후부터 갱신이 됩니다. 설명이 쭉 있고요. 보시면 이제 새롭게 이번에는 무엇을 새롭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투구 같은 경우는 5개가 추가가 됐어요. 뭐 단감모자, 버팔로, 시바견 귀, 토끼 인형탈, 하양, 곰돌이 모자, 그리고 아바타 머리, 뭐 나무 열매 이렇게 쭉 있고요. 갖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그거를 점찍어 두셨다가 이제 아바타를 뽑으시면 됩니다. 물론 확률은 랜덤이니까 좀 많이 쓰실 수도 있어요. 상자를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몸에는 뭐 이번에는 노블 조커 많이 뽑으실 것 같네요. 저도 이거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리도 이렇게 있고 효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바타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5개씩 나와요. 부위별로 5개씩 나오는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주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과 합쳐가지고 나오게 돼요. 밑에 쭉 내려 보시면 인증서 사용 방법이나 뭐 전체 확률 확인이 가능해요. 홈페이지에서 아바타 강화제, 아바타 세척제, 아바타 사례금 확정 교환, 창고 확장 등을 할수 있고요. 아이템 전체 확률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구 이전에 나왔던 5개랑 새롭게 추가되는 5개를 합쳐서 총 10개, 투구만 10개고요. 나머지 부위도 10개씩 해. 우선 캐시를 구매를 할게요. 캐시를 구매를 하고 30개 구매 완료했습니다. 저는 일단 노블 조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블 조커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30개 받았고 한번 30개 깔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딜레이 없이 바로 진행할게요.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뽑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뽑을게요. 제발. 가을 나무 아래. 아누비스의 귀. 슈팅스타. 둥실둥실 플라삐. 노블 조커. 나이스! 뭐야. 다섯 개 만에 노블 조커 나오는데? 아, 이거 팔아버릴까? 다음 회차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자, 여기 보시면 몸 확장, 투구 확장, 기타 효과,
뭐 기타 효과, 몸 확장, 다리 확장, 기타 확장, 머리 확장. 이렇게 되면 5세트가 다 나온 거예요. 10회 만에 5세트가 다 나온 건데, 기존에 끼던 걸 다 뺄게요, 일단. 기존에 있던 건 다 빼고, 새로 나온 걸로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몸 확장, 그리고 투구 확장, 머리 확장, 기타 확장, 다리 확장. 다리 확장.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되면 5세트가 다 완료가 됐어요. 10개만에 나오신 분들, 그래도 운이 좋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보통 20개 정도는 지르셔야지, 5세트 만들기가 편하거든요. 20개 정도는 넋 잡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10개를 사나 20개를 사나 가격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15,000원, 3만원이라서 10개 먼저 구매하시고, 만약 5세트가 안 됐다 그러면 10세트 더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남은 옵션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에 있는 아바타 창고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칸이 넉넉하게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보관해 주시고, 남는 아이템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남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 NPC가 하나씩 있어요. NPC에게 아바타 옵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다푸니라고 있어요. 젤리피 갑판대 옆에 다푸니. 라이디아는 이쪽. 클라드 같은 경우는 좀 위쪽에 있어요. 클라드 같은 경우는 젤리피 갑판대를 찾으시면 젤리피 갑판대 옆에 NPC가 있습니다. 클라드는 없나? 클라드 없나요? 클라드는 없나? 클라드 어딨어요? 클라드에 젤리피 갑판대 없나? 아, 여기 있다. 클라드는 여기. 클라드는 이쪽에 있고요. 뭐 다른 마을도 다 있어요. 그리고 네냐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냐풀로 가서 네냐풀에 가시면 이쪽에 다푸니가 있습니다. 자, 다푸니한테 가시면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확인약품 받으러 왔어요. 세척제 받으러 왔어요. 인증서 아바타 강화제 교환할래요. 사례금으로 교환할래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확인약품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를 볼게요. 확인약품을 누르시면 본인이 확인약품을 몇 개 받을지 나와요. 이렇게 확인약품을 딱 한 개 받으면 이렇게 인벤토리로 확인약품이 들어와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아바타를 클릭을 하시면 아이템 하나가 새롭게 나와요. 강화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아바타를 강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동 속도나 아니면 스탯, 뭐 찌르기 3 올리기 위해서 아바타 인증서 3개가 필요하고요. 이동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동 속도 같은 경우도 강화제 교환, 이동 속도. 이동 10을 받기 위해서는 강화제 3개, 아바타 3개를 녹이셔야 돼요. 아까 받았던 확인약품으로 아바타 3개를 녹이신 다음에 이제 하나를 받으시면 2주 동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속 10을. 그래서 좀 테일즈입을 오래 하시거나 컨텐츠 도시는 분들은 아바타를 꾸준히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이속 10을 붙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0월 15일까지 이동속도 10 보이시죠? 이렇게 이속을 달고 보통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은 뭐 100이나 찌르기, 마공, 마방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사용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 아바타 사례금 교환이에요. 아바타 사례금 같은 경우 아바타 하나당 3천만 시드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1600원에 아바타가 1600원인데 그걸로 3천만 시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궤거래를 하시면 더 싸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여유가 없으시면 바꾸시는데 웬만하면 바꾸지 마시고 창고에 넣어두세요. 웬만한 창고에 넣어두신 다음에 나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강화, 아바타 강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온 아바타는 여기다 다 보관을 해주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2주에 3개씩 녹여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급전 땡기기에는 괜찮은데 어차피 돈으로 살 거면 그냥 괴거래가 훨씬 나아요. 효율이 안 좋아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세트를 맞췄는데 아바타가 남는다. 근데 내가 1차 각성을 못했다. 그러시면 한 아바타 2개 정도 판매를 하신 다음에 한 개나 2개 정도 판매하셔서 그 노트를 구매하세요. 이자벨의 네냐플 쪽집게 노트를 구매하시면 네냐플 포인트 2천만 2천을 주는데 2천만이 아니라 2천을 주는데 이걸 3개를 구매하시면 1차 각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당장 돈이 없으시면 아바타 하나 2개 정도 판매하신 다음에 네냐플 쪽집게 노트 구매하셔서 1차 각성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한두 개 정도 파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온 거를 전부 다 판매하시면 나중에 만레벨 되셨을 때 아바타 또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매하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확장 쿠폰, 확장 쿠폰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아바타를 교환할래요. 아바타 교환 같은 경우는 20개, 아바타 20개를 녹이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 한 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20개당 한 개예요. 진짜 본인이 이것 때문에 아바타를 뽑는 거다 그러신 분은 바꾸셔도 되는데 좀 많이 아깝죠. 아바타 갱신 패치되면 세트 효과 없어져요? 아니요. 아바타는 계속 무제한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만 바뀌고 일단 뽑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쭉 지속이 돼요. 이렇게 아바타 관련된 설명은 어느 정도 끝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허술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인 건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